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고 이제 3세트 남자 단식 서현민 선수 대 김종원 선수의 대결이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. 1, 3세트에 두 번을 역도라는 상황인데 1세트는 김종원 선수가 잘 해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웰뱅 피닉스 서현민 선수가 1세트와 3세트에 나서는 라인업인데요. 남자 단식 3세트 TS 샴푸 김종원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. 없는 예. 그런 초구 포메이션 배치입니다. 딱히 뭐 연습한다고 해서 이게 확률이 뭐 변하는 상황도 아닙니다. 네. 근데 또 양팀 선수들이 다 잘 치는 날이 있어요. 그 뭐 두 팀이 다 깊이 몰입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또 오히려 또 득점이 잘 되는 날도 있어요. 네. 걸어서 길게 바로 내려보낼 수가 있죠. 아, 한 번 더 길은 있습니다. 네. 아, 여기서 막힙니다. 서현민 선수가 첫 번째 이닝 샷을 하기까지 빠른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, 워낙에 어려웠어요. 네. 아, 지금 멋진 라인인데 아쉽게 빗나가네요. 아하. 이건 이렇게 뒤로 길게 보는 게 더 딱히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. 네. 오늘 앞선 1세트 남자 복식, 후기 리그 복식 첫 승을 신고했었던 김종원 선수인데요. 오늘 1세트, 3세트, 뭐 양팀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 간의 3세트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. 들어가면, 서현민, 2이닝. 네. 이런 거 들어가면 묘기입니다. 굿샷. 공에 놓여져 있는 그 배치 자체가 내 공에 당점을 우상단을 조금 주면 벽에서 떨어지질 않는 배치였어요. 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쿠션 맞고 들어가죠. 떨어졌던 공이 다시 상단 회전력으로 벽으로 다시 붙는 네, 그런 상황이죠. 멋진 샷을 보여줬던 서현민 선수입니다. 단장장으로 아주 길이 괜찮습니다. 네. 흰 공의 타겟이 조금 좁은 것 말고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. 어렵지 않게 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서현민. 올 시즌 팀 내에서 승률이 가장 높고 특히 후기 리그 들어와서는 단식에서 7승 1패. 거의 뭐 웰뱅 피닉스 입장에서는 뭐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가 지금 3세트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4세트부터 5세트까지도 쿠드롱 선수가 있죠. 네. 웰뱅 피닉스가 강팀일 수밖에 없죠. 석점세. 6세트에는 한지훈 선수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을 거예요. 팀원들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라인업을 보면 이 세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. 네.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또 실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인 웰뱅 피닉스인데요. 아, 이미래 선수 표정이 많이 어둡군요. 아하, 이건 서현민 선수가 좀 실수를 했죠. 네. 두껍게 밀어놓으면은 그 키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흰 공의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웠습니다. 네. 석점 뒤져 있는 김종원. 네, 포쿠션으로 공략하는 게 맞죠. 조금 짧아 보입니다. 아, 마지막 쿠션이 좀 짧았습니다. 길 선택은 뭐 포쿠션으로 보는 게 좋았어요. 그렇지만 거기에 세밀한
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았죠. 예. 이번에도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. 선택은 뱅크샷. 지금 5 쿠션 맞고 나오면서 빨간 공 먼저 맞추는 그런 공략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. 아, 아하. 그렇게 시도했는데 네. 조금 길게 각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흰 공을 먼저 맞추는 방법은 득점 확률이 거의 없죠. 돌아 나오는 길에 지금 최적 두께에 맞았어야 되는데 저 길게 설정되면서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. 네. 넉넉하게 돌려놨는데 건드렸어요. 됩니다. 김종훈 선수가 아주 어려운 길 하나 잘 풀어냈습니다. 흰 공, 노란 공 키스도 잘 빼냈고요. 예. 그래서 너무 얇게 맞으면서 옆돌기가 지금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려워졌죠. 비껴치기로 가네요. 그래서 예. 노란 공이 걸어치기? 그렇죠. 걸어치기가 있으면 오우. 충분히 오케이.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. 근데 걸어치기 참 두께를 잘 쳤는데 네. 이 공이 좀 얇게 맞았습니다. 김종호 선수가 아주 좋은 샷을 시도했는데 아깝게 빗나가네요. 오늘 전체적으로 김종원 선수의 컨디션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. 네. 괜찮습니다. 서현민의 네 번째 이닝. 대회전으로 건드려줍니다. 오히려 지금처럼 짧게 얇게 맞는 게 다음 공은 더 좋게 쓰죠. 두툼하게 공략 잘했습니다. 두껍게 치게 되면 빨간 공하고 내 공하고 만나는 그 키스가 네. 확실하게 좀 빠지죠. 네, 뒤돌리기 득점까지. 포지션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줍니다. 빨간 공이 조금 이동이 더 많이 됐어야 되는데, 그건 조금은 오게 튀죠. 예. 이제는 뒤돌리기를 구사해도 이제는 하단 당점과 빠른 속도, 이런 아이템들이 총 동원돼야지 되는 그런 배치죠. 아, 저 공을 죽이려고 했는데, 예. 좀 밀려버렸어요, 공이. 다시 한번 뒤로 돌렸습니다만 득점 되지 않았고 5대 1입니다. 이런 기술을 너무 섬세하게 구사하려고 했거든요. 좀더 투박한 그런 스트로크. 상관없죠. 서현민 선수가 오늘 정말 한샷한샷 신중하게 좀 네. 섬세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네요. 아, 리버스를 구사했는데, 투 쿠션이 지금 장으로 맞아야 되는데, 너무 얇게 치면서 투 쿠션이 단에 맞았습니다. 예. 5이닝까지 한 점에 그치고 있는 김종원 선수입니다. 서현민. 최대치로 길게 뽑아냈죠. 아, 이건 이렇게 글쎄요. 쳤는데도 지금 안 나왔다. 그럼 지금 턴 상태에서는 없는 길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네. 그럼 조금 더 정밀한 설계를 해서 이건 5가 아닌 6로 봐야 되는 거죠. 어허. 지금 뭐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뽑아냈습니다. 지금 서현민 네. 선수는. 원뱅크 허용했습니다.
아, 이거 오늘 또 돌아나오는데. 걸려내지 못하네. 네. 김정우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서 네, 점수가 나왔어야 될 그런 순간이었는데요. 김정은 선수가 앞선 복식 경기에 비하면 에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 뭐 복식에서는 에버리지가 기록이 안 되죠. 네. 선수들의 에버리지는 전부 단식 에버리지입니다. 서현민. 키스는 잘 빼냈죠. 그렇습니다. 서현민 선수가 그래도 한점한점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. 어느덧 5점 차. 길게 단장단으로 비껴칠 수가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성공시킵니다. 근데 이 공을 보통은 회전을 맥스를 주면서 살짝 그 하단까지 쓰거든요. 그러면서 회전력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데 예. 지금은 완벽한 당점 조절로 풀어낸 거예요. 이게 더한 차원 위에 공격법이다라고 볼수 있죠. 그렇군요. 자, 그만큼 어려운 걸 해냈던 서현민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길게 공이 아, 이 공은 살짝 벗어나네요. 아쉬운 장면입니다. 볼툭 던져서 툭 쿠션에서 3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그런 힘 빼고 큐에 무게만 실어주는 타법을 썼거든요. 근데 네. 좀 두께가 결국 뭐 두껍게 맞은 거죠.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TS 샴프의 김종원 선수입니다. 이민혜 선수가 뭐 앞선 패배의 그 아쉬움이 좀 짙었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군요. 김종원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쓰리뱅크. 네, 럭키죠. 네.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, 일단 2점 만회가 됩니다. 두공 사이 가운데를 노렸는데 네. 좀 길게 맞으면서 네, 럭키 포인트가 됐죠. 뱅크샷은 이번에 포크숏 이후에 노란 공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. 예. 이 공이 제대로 맞으면 다음 공이 좋아지거든요. 노란 공이 좀 얇게 맞았네요. 일단 뱅크샷 연속으로 성공시켰고 단숨에 2점 차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. 동료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던 연속 득점. 옆 돌리기 아주 어려운 배치죠. 갈 길이 멉니다. 네. 자, 하지만 오, 왔어요. 도착합니다. 7번째 이닝 들어와서 맹추격전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원 선수, 이제 한점 차. 네. 키스를 피했습니다만 빨간 선까지 멀었습니다. 하지만 7번째 이닝 5점을 몰아넣었고요. 이렇게 되면 뭐 3세트도 모르게 됐네요. 이번에도 빨간 공을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또 방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
그래서 바로 이제 앞돌리기로 바꿔버렸죠. 다시 달아나고 있는 서현민. 다음 공이 좀 까다롭게 배치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대로 정면을 밀어붙이는 방법도 지금 괜찮아요. 네. 좀 빠르게 쪄야지 키스가 빠져나갑니다. 네, 바로 이 방법이죠. 밀어붙였고 이게 통합니다. 바로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거기서 바로 정면 밀어치기. 기초 기술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기초 기술이거든요. 오늘 뭐 서현민 선수가 이번 세트에 좀 어려운 기술들 여러 차례 보여주는데요. 그렇죠. 바로 이 기본기가 정통하다라는 게 이럴 때 유리한 거죠. 네. 당점 조절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죠. 활력을 받습니다. 네. 10대 6. 완전히 공이 풀렸어요, 지금. 이 점째가 어려운 문제를 뭐 완벽하게 지금 풀어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빨간 공 두께 처리가 좀 중요한 비껴치기입니다. 하하. 이렇게 되면 네. 킹공은 멀어집니다. 좀 더 얇게 맞아야지 되는데 서현민 선수가 네. 두께 실수가 이 비껴치기 뒤돌리기성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네. 3득점을 추가했고요. 일단 10대 6 넉점 차로 거리를 벌려놨던 서현민 선수였습니다. 이제 김종원 선수의 여덟 번째 이닝. 이 뱅크샷 풀면서 네, 조금 기울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네. 멋진 3뱅크가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8점 중에 6점을 뱅크샷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종원 선수입니다. 빨간 공 쪽으로 비껴치기는 지금 선택 안 했죠. 이건 지금 앞돌리길 가겠다라는 거예요. 하단을 잔뜩 줘야죠. 네. 틈 사이만 조심하면 되죠, 지금은. 아,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네. 빠져나가는군요. 어려운 각도 부드럽게 잘 끌어줬거든요. 두 점 차가 됐고 10대 8입니다. 좀 두툼하게 옆돌리기를 가는 게 좋죠. 아, 되돌리기를 갔네요. 스피디 네. 쉽지 않습니다. 원 쿠션 지점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내공의 당점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. 네. 세트 스코어 1대 1에서 맞서고 있는 서현민 대 김종원. 옆돌리기 득점. 한 점 차. 1대 7까지 뒤졌던 김종원 선수 빠른 이제 균형을 스피드, 맞출 네.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빠른 스피드로 지금 빠른 스피드로 앞돌리기를 대회전을 응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그 좁은 틈을 공략했네요. 네. 자, 아직 동점은 만들지 못한 김종원 선수고요. 다시 서현민 선수에게 넘어갑니다.
이공을 맥스로 돌렸을 때 쓰리 쿠션 맞고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느냐.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서현민 선수가 그 코스를 포기했죠. 그래서 예. 대회전 뱅크샷을 노리는 거예요. 빨간 공, 그리고 흰 공. 탁월한 선택에서 나온 그런 귀중한 뱅크샷입니다. 만약에 쓰리 쿠션을 바로 노리면서 쓰리 뱅크를 갔더라면은 빨간 공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. 근데 예. 그걸 차라리 멀리 돌리더라도 확실하게 빨간 공이 맞을 수 있는 그 선택. 서민 선수의 선택이 아주 탁월했어요.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서현민 선수입니다. 네, 이번엔 투뱅크로 바로 들어가나요? 아, 이 공이 회전이 다 살아있는데요, 지금. 예. 오, 됐어요. 들어갔어요. 네. 회전이 다 살아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네,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이 활성화됐어요. 네. 아,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주네요. 2연속 뱅크샷 득점. 셋 포인트가 됐습니다. 서현민 선수가 지금까지 점수를 보면은 단타가 없어요. 네. 3점, 2점, 2점, 3점. 지금 현재 또 4점이죠. 그렇습니다. 자, 5로 돌아 나오면서 노린 그대로 있습니다. 격분이 됩니다. 3세트 이렇게 종료. 서현민 선수가 이번 3세트를 가져갑니다. 역시 단식 승률 어마어마한데요. 이렇게 되면 후기 리그 8승 1패째가 됩니다. 일단은 뭐 서현민 선수와 김종호 선수는 오늘은 1대1로 주고받았네요. 그렇습니다. KW에선 서현민 선수.